솔직히 봐줘. 어. 라이브는 뭐 하실 거예요? 아이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요즘에 전 세계를 통틀어서 엄청나게 유명한 넷플릭스 시리즈가 있습니다. 바로! 아 그렇습니다. 오징어 게임 이렇게 많이들 채팅에 올려주시겠는데 저도 유튜브에서 뭐 많은 영화 리뷰 유튜버분들이 다루셨길래 저 얼마나 재밌나 한번 그 맛만 볼까 하고서 1편을 딱 봤다가 2편을 딱 봤다가 3편을 딱 봤다가 누워서 또 4편을 봤다가 저 5편 6편까지 몰아보고서 졸려가지고 잠들었다가 일어나서 7편 8편 9편까지 연달아서 다 봤어요. 아 너무 재밌더라고. 스포일러는 하지 않겠지만 내용인 즉슨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꽃길을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동심이 그득한 그런 놀이들을 소재로 스릴 넘치고 잔인하게 끊을 수가 없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오징어 게임 두 번째 게임으로 나왔던 게 있습니다. 바로 달고나. 각각의 캐릭터들이 각기 다른 모양으로 정말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룰은 10분 안에 뽑기를 다 뽑아야 되는 그런 놀이를 가지고 생사를 넘나들더라고요. 리뷰어로서 궁금한 거는 10분 안에 저거를 할 수 있어? 아니 궁금하잖아. 나만 궁금해? 그래가지고 준비했습니다. JJ의 리얼 리뷰 아니잖아. 10분 안에 설탕 뽑기 시작합니다. JJTV. 내가 어제 설탕 뽑기 만드느라 아주 그냥 난리를 쳤다고요. 설탕뽑기를 지금 만들 건 아니고 내가 미리 만들어놨어요. 여기에 있어 지금. 여기에 지금 다 설탕뽑기야. 이따 천천히 하나씩 까서 보여줄게요. 아이 남극 가고 싶다님 슈퍼채팅 10,000원 감사합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 적응이 안 되실 텐데 원래 한 10,000원 이상 받으면 한번 가야 돼요. 오케이. 아이 마님! 아유 다영님 또 30,000원 감사합니다. 내가 그대로 보이니까 뽑기 할 거예요. 뽑기 할 건데 지금 후원 들어왔으니까 지금 일단 아유 감사합니다. 3만원짜리라도 엎은 거예요. 원래는 안 엎거든요? 3만원짜리니까 좀 시게 해야지. 아! 아! 내 뽑기! 아! 다 깨졌어! 아, 이거 진짜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어제. 뽑는 거는 좀 이따 할게요. 일단 만들기부터 다시 갑시다. 이거 브랜드를 후원 들어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어제 미리 만들어놓고 자료화면으로 이걸 쓰려 그랬어. 근데 어쩌다 보니까 라이브로 이걸 만들고 앉아있게 됐네. 아, 즐겁다. 눌러주면 제발. 오케이 그렇지! 이 정도면 장인이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뽑아볼 설탕 뽑기 바로 동그라미입니다. 압둘 알리 역을 맡은 배우분께서 바늘이 있는데 바늘은 사용을 하더 않고 입에다가 물고 땀 삘삘 흘리면서 손으로 부셔갖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 중에서는 이게 부러지거나 아니면은 잘못해서 모양이 어긋나거나 이러면은 바로 그냥 총 맞아서 그냥 죽는 거예요. 이거 부서지면 나는 오늘 죽는다. 오케이 갑시다. 시! 완치를 정지합니다. 이거 되나? 이게 돼? 일단 위에 조금 됐어요. 집중하면 돼, 집중. 지금 몇 분 지났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위에 이만큼이나 있어요, 지금. 아, 이거 참. 더 얇게 만들 걸, 씨. 오! 호! 호! 오늘 실패하면 남부가 가면 쓰고 뒤에서 벌떡 일어나나요? 그런 것까지 됐으면은 제가 지금 유튜브 하고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만두 장기자랑 찍지? 오! 인정? 이 정도면 인정? 안 깨졌어! 안 깨졌다고! 001번 탈락. 다 해놓고 검사 맞기 전에 들고 가다가 오! 아까! 아직 못 봤으면 맞아 죽어야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세모. 세모 나 안 만들었니? 그렇지! 어! 깨져 있어. 이렇게 붙여놓자. 아, 이거는 솔직히 욕하면은 이거 쉬우니까. 어? 뭐야? 세모 뭐야 이거? 개 쉬운 거였네? 떨어뜨리니까 부서지는데? 끝? 합격! 이거는 합격하자. 솔직히 이거 못하면은 이거는 그렇잖아요. 아무튼 동그라미 됐으니까 뭐 세모가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게 생방송의 묘미죠. 미리 만들어놨는데 가지고 다 부서졌어. 근데 가지고 다 부서졌는데 세모가 될 정도로 쉽게 할 수 있는 거였다. 서울대 꿀빨았네 진짜. 이거는 본 게임이 아닙니다. 자, 다음 걸로 다시 갑시다. 자, 오늘의 세 번째 뽑기. 두둥 둥 두둥 별입니다. 이 별 같은 경우에는 라이터로 지져가지고 뽑아내는 게 가능한 건지 그거를 한번 10분 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될라나? 오징어 게임에서는 터보라이터로도 하지도 않고 그냥 이걸로 했어요. 그쵸? 와, 이거 10분 안에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설탕 한번 찌르면 식어! 구멍도 안 뚫렸어! 너무 멀쩡해! 너무 멀쩡하다고! 구멍도 안 뚫려! 야, 이거 10분 안에 안 되겠는데?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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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달고나무가 너무 두껍긴 한데 요 라인 부분은 그래도 눌러가지고 꽤 얇을 텐데 한번 불로 달궜을 때 얼만큼이 되냐면은 여기 구멍 난 거 보여요? 요만한 거? 요만큼 녹이면은 바늘이 식어! 달고나를 라이터로 조지자고? 그러다 진짜 조지는 수가 있다 이거. 지금 몇 분 지났어? 말 많이 안 하고 할게요 그냥. 집중해서 할게요. 아니 되는 거 맞아 씨. 잠깐 녹아서 바늘이 눌러 붙었어요. 이게 잘못하다. 어째 떨어졌어? 긁어? 긁자 그냥. 이거 불로 하는 거는 10분 안에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긁어서 해볼게요. 오! 이게 손으로 하는 게 낫겠는데? 얘도? 아니야. 003번 탈락. 네, 여태까지 두 번 죽었어요.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대로 해봤을 때 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것보다 더 얇은 그런 뽑기였다고 했을 때 조금씩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 같고, 세모 같은 경우에는 긁거나 뭐 이럴 필요 없이 세모도 사실 되게 쉬운 편이잖아요? 이 별 같은 경우에는 라이터로 지금 바늘을 지져서 해봤을 때 말도 안 된다. 아무리 얇더라도 10분 안에는 솔직히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두 번 죽었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달고나. 우산입니다. 우산 모양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고나 그 오징어 게임 보고서 하고 싶어져갖고 우산 틀 찾아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나뿐만이 그런 게 아닐 거야. 안 팔아 우산 틀. 팔긴 파는데 해외 배송밖에 없길래 빨리 하려고 달고나 세트 사면은 이거 들어있는 쇠때기 구부려가지고 내가 만들었어.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구부려가지고 만들었어 이거. 그 극중하고 비슷하게 해봐야 되니까 이정재 배우님께서 위에는 거의 다 따놨어. 그리고 밑에를 핥아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 컨디션을 최대한 비슷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단 바늘 갖다가 위에부터 한번 따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나도 달고나 이거 많이 해봤는데 바늘 가지고 와서 모양 긁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이게 되나? 와, 이거 끝판왕인데? 오! 좋됐다, 씨. 손을 치우세요. 이 정도는 솔직히 봐줘. 오케이. 문방구 앞에 뽑기 아줌마 아저씨들도 이 정도는 봐줘요. 계속 먹기도 하라고? 어? 그러다 깨지면.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맛있는데?
아, 먹방은 아니고요. 이게 더 쉽네. 바늘보다 먹어서 없애는 게 더 쉬워요. 봐봐. 깨먹다 보면은 요게 요렇게 요런 식으로 남는다고. 요런 식으로 요 야금야금 먹으면 돼. 이제부터 6분 남았다고? 자, 지금부터는 핥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빛에 비쳤을 때 뒷면에 비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선이 손맛에. 아, 깜짝아. 마지막 가시는 길 달콤하고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아, 달아. 근데 얇아지는데 진짜? 아, 오, 빛이 살짝씩 비쳤네. 아, 진짜 이거 뭐가 달라 지금. 이거 유튜브에서 19분 걸진 않겠지? 아, 혓바닥이 지금 얼얼한데? 목숨이 걸렸다고? 아, 천천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보이는데 이제? 004번 탈락. 아니 근데 거의 다 됐어. 와, 진짜 이거 제가 만들어서 조금 두꺼워서 그런데 이게 얇았으면은 봐봐, 진짜 그 오징어 게임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돼. 비드를 비치면 이거 보이잖아요. 손잡이까지 된다고. 이거 조금만 더 해보자. 나 죽었다고 치고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마이크 좀 꺼달라. 이거 따고 나서는 이런 소리 안 낼 거니까 소리 줄이세요. 음식 쩔쩔대고 먹는 거 아니라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문제네. 와, 다 됐어. 뚫렸어. 다 됐다니까? 얘들아, 조금만 더 참아주면 안 될까? 소리 좀 그래도? 으아! 으아! 아, 또 죽었어? 아이씨. 이거 쉽지 않네. 손잡이 부러졌는데, 여기가 지금 거의 다 뚫려가지고, 뽀각. 손잡이 또 부러졌어. 10분 안에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으나 어쨌든 혀로 했을 때 언젠간 된다. 여기서 끝내면 조금 아쉬우니까 몇 개 더 준비해온 게 있습니다. 번외편 설탕 뽑기. 방망이 든 야구 선수. 이거 어떻게 하냐고. 시작. 일단은 먹는 게 제일 나. 설탕 뽑기 번외편 두 번째. 아기 드래곤. 씨, 어떻게 해 이거. 진짜 조심히 해볼게요. 조금씩. 시작. 일단 진짜 조심히 해볼게요. 조금씩.